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대형 화재가 났던 곳이에요. 여태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해결이 되었나 봐요. 바로 주유소 옆에 붙어 있던 그 하우스에서 불이 나갔고 이쪽이 아주 도로가 통제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기계 일부분 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엄청나네요. 비닐하우스 났다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재만 남아버리죠.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나깨나 물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나마 제일 큰 기계는 저 차에 실어버리고, 나머지는 고물상차에 실을 겁니다. 이게 작업이지만 하나도 부담 안 되는 작업이죠. 막 다뤄도 되고 넘어져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그렇다고 진짜로 막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고물이라도 항상 중량물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기계가 파손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안심하고 싣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계도 새거 같으면 몇백에서 몇천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계로 해서 역할은 끝났고 다 타고 녹슬어서 벌겋게 형체만 남은 거죠. 지금처럼 지게차가 뒤로 갈 공간이 없을 때는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 됩니다. 이제 고물마저 실어주러 갈까요? 근데 저 차는 더블캡에 짐이 일부분 실려 있어갖고 짐이 깔끔하게 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계들도 막 넘어져 있어.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발에 걸린 대로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일 무거운 것부터 하나 실어봐야 되겠어요. 잘안 잡혀 나오네. 이거 대충 실을라 그래도. 이게 뜨는 것보다 더 힘드네. 이런 건 그냥 집게차로 콱콱 집어서 그냥 막 뜨면 금방 뜰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 걸렸네요. 아, 이거는 무슨 프레스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무게가 꽤될 듯한데요. 아하, 저렇게 고개 내밀고 보니까 목이 아픈가 봐요. 스트레칭도 자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뭘 실을까? 아까 거 다시 좀 밀어달라는군요. 이런 걸 한 발 갖고 살짝 방향만 틀어주면 되겠죠? 저 정도만 실어도 차가 많이 주저앉는데 얼마나 많이 실을 건가? 일단 또 고른 거 하나 더 실어드립니다. 물속에 파묻혀갖고 뭐 어떻게 된 기계인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발에 걸리는 대로 그냥 콕콕 집어서 뜨겠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생겨갖고 화물차에 올라갈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얹어만 드려야죠.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오호, 잘 실렸네요. 하나 더 실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놈을 실어야 되나? 안 실려가려고 지게빨이 잘 안 올라오네요. 대충 발에 걸렸으니까 그냥 실어보겠습니다. 뭐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잘 실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들렸어요. 그냥 실어버려야죠. 다행히 한 번에 얹어줬습니다. 하나 더 실으신다고요? 더 싫으면 화물차 주저앉아요. 이만 싫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